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희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새로운 분을 모셔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팀에서 캐릭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임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이끄시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우리 지역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콘텐츠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니까 콘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감할 수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 소비자들과 이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저나 콘텐츠 대신 귀여운 캐릭터가 이제 재밌고 쉽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면은 조금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게 유도하기가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캐릭터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면서 캐릭터 콘텐츠가 점점 메인으로 자리 잡고 이제 뭐 캐릭터로 이제 뭐 이모티콘이나 뭐 굿즈 상품 뭐 그리고 SNS 콘텐츠 등 이제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캐릭터 콘텐츠 개발이라는 분야가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요. 네네. 이 캐릭터 콘텐츠 개발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이제 지역의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근무를 하면서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더 딱딱하고 그런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아 좀 이게 자기 개인 만족이 조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우연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뭐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캐릭터를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캐릭터에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런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으셔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발하신 캐릭터 중에서 네. 대표 캐릭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캐릭터 중에 메인 캐릭터는 참새 잭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참새 잭이요? 네, 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캐릭터다 보니까 이거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담았는데 성격도 그렇고 또 외모도 어떻게 좀 제가 캐릭터 훨씬 귀엽긴 한데 캐릭터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캐릭터를 보시면 이제 좀 동글동글하고 눈도 작고 좀 쪼잘쪼잘하는 참새 캐릭터인데 이제 이 캐릭터의 성격은 약간 TMI에 참견 많고 여기저기 좀 기웃거리는 거 좋아하고 뭐 패션이나 뭐 이런 다양한 거를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그리고 이 캐릭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제 저희 슬로건인데 이제 Make My Day, Make Money Day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네. 이렇게 모두의 니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의 니즈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담은 캐릭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 뭐 사회초년생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일어난 일들이나 그리고 뭐 일은 하기 싫은데 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네. 그리고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다루다 보니까 이전 컨텐츠들보다 뭐 조회수라든지 뭐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공감이라든지 뭐 댓글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만든 게 소비되는 때가 제일 즐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아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세부적으로 많은 컨텐츠도 좀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고도화 지원 사업에서 네.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콘텐츠가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이에 필요한 뭐 브랜드 고도화 그리고 품질 콘텐츠 품질 향상 등 다양하게 뭐 시제품 제작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하게 어떤 사업일까요? 제가 수행한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콘텐츠가 좀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브랜드 고도화를 지원을 제가 받았는데 이 고도화를 통해서 이전에는 조금 흐릿했던 뭐 슬로건이나 브랜드 방향성을 조금 잡았고 그래서 뭐 명확한 타깃이나
뭐 그래픽적 요소라든지 뭐 그런 것도 조금 고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진출 지원으로 저희가 이제 전시회도 참가를 합니다. 올해 이제 11월에 부산 일러스트 페어랑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참여하는데 이렇게 네. 시장 진출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시제품 개발 비용으로, 그리고 컨텐츠를 개발할 때 초기에 이제 시제품 비용이 조금 드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지원을 받아서 네. 시장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컨텐츠 품질 향상으로 저희 원래 2D 캐릭터인데 이번에 사업비를 조금 받아서 3D 캐릭터로 만들고 있고, 이제 이걸로 이제 뭐 3D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깅 이게 관절 이렇게 리깅 작업을 통해서 네. 주에는 이제 그 3D로 이제 움직이는 컨텐츠로도 이제 저희가 2D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한번 넘어서서 조금 고도화를 시키려고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컨텐츠 고도화 지원 사업에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네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캐릭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엄청 쉽고 재밌어 보이는데, 아 재밌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캐릭터를 만들고 시장에 나오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네. 그 중에서 또 차별성을 끌어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이 캐릭터가 일종의 생명처럼 좀 살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도 계속 개발하고 뭐 SNS나 이걸 통해서 이 활동들을 계속 해줘야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눈에 들어오다 보면 귀엽고 이제 뭐 소비나 이제 계속 컨텐츠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왜 제가 이 캐릭터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이 캐릭터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이룰 수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막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더니 얘가 진짜 열심히 하고 열정이 많구나 생각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캐릭터 네. 하나가 탄생하는데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또 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잘 파악하고 따라가려면 네.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그 SNS 쇼츠를 제가 개발한다 치면 일단 그걸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때 뭐 탕후루 엄청 유행하다가 네. 이제 탕후루 하면은 그거 지난 건데 이런 또 뭐 삐끼삐끼 춤 네. 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하듯이 그쵸. 이게 트렌드나 그 소비자들 소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서 네. 일단 리서치를 꾸준히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트렌드를 쫓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그냥 제일 트렌드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저희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비될 수 있는 캐릭터로 성장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렇게 뭐 회사나 저만의 계획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캐릭터에 제가 이입을 해서 이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뭐 매출을 얼마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한데 우리 캐릭터로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잘 보여서 네. 조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고 지역에서 지역에서도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다 더 잘 이루어낼 거고, 그리고 지역에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캐릭터랑 협업해서 또 새로운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컨텐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캐릭터 콘텐츠 개발 회사를 운영하시는 임주성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의 캐릭터를 향한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